미궁화 재와 세대기 아, 맞다. 복숭아 포장 작업 중인 한 어르신 복숭이네 야 어르신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저씨 저 저분은 누굽니까 우리 막내 며느 막내 며느님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아이고 반가워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은성이요 은성이 은성이는 할머니 집에 오면 좋아요 맞다 이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집이 참 진짜 좋네 아니 근데 우리 아저씨 손은 와이래 썼어요 아 이게 경웅이 저거 제가 모르다가 예 뒤에 남은 백가리 있는데 그거 한번 박아버려야죠 아 다른데는 괜찮으시고 예 네, 괜찮은데 어머니요 네? 호해줬어요 네. 아니 어머니가 호해줘야 빨리 낫지요 호해줬구나 엄마 아니 근데 지금 이 복숭이래 이게 네. 아 오늘 복숭 따고 오셨습니까? 예 복숭 따고 예 엄마 엄마 이래 일하다 보면 뭐 보였고 이거 한 잡다 보소 예? 야, 뭐 우린 게 이게 좀 약간 새콤한 것인데 여기 새콤한 게 여기 맛있는 게. 자 세대가 미안합니다. 우와, 야, 야, 어머니요, 이게 맛이 야, 황교수가 아니라 여, 자, 여, 아, 아시죠? 어머니, 아시죠?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내도 골드라고 이게 네? 맛이 있는 게라 이게 내도 골드야 그 고기 이름이 며느님 어서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니하고 예 요 어머니 일로 와요 어머니 일로 와요 어머니 일로 와요 자 어머니 요래 봐요 아이고 먹었거든 해봐요 어머니 부끄럽게 자 사랑해요 하나 둘 셋 사랑해요 이게 예, 한물에 그 예. 무슨 주제 온다고 오늘 그게 심은 뭐 옷이라도 갈아입고 뭐 나시를 좀 신고 은성아 할아버지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할아버지 잘생겼어요 한마디 해줘요 할아버지 잘생겼어요 고맙다 할머니는요 할머니 예뻐요 할머니한테 예쁘다 해줘요 할머니 예뻐요 우리 은성이가 예쁘지 뭐 우리 은성이가 예쁘지 아니 근데 이 손녀가 중간에 딱 있으니까 어르신 기분이 어떠십니까? 좋지 뭐 좋아요 좋지 은성이는 할머니 집에 오면은 뭐가 제일 좋아요? 할머니 집에 오면 네. 파리 때문에 파리단 뛰어놀 수 있어서 좋아요 뛰어놀 수 있어서 그러면은 어르신 이제 집이 큰 애예요 그럴 때는 네. 잘 짓는다고 적었는데 집도 여기 뭐 가뜩이나 뭐 한 데다가 뭐 제비가 와 나날을 뜯어도 안 되고 제비가 그래 여 어려되면 셋이 제비 똥이 벼려져 아니 한번 훑어도 안 된다 하다하다 똥을 누워 해가 제비가 많이 들어오는 집은요 어쨌거나 그 자손도 좋고 우리 어쨌거나 그 자제분들 돈 잘 보고 좋지요 그럼 어머니는 몇 남매 두셨어요? 아들 셋 보이구만 예? 아들 셋 보이라 아드님 삼형제. 그러니까 뭐 딸 있는 사람들 보니까 좋더라. 딸 있는 사람들이 좋아요. 예? 근데 딸 있는 딸 조합이 돼. 그렇지만 딸이 없어가. 뭐가 조합이 뭐일까? 아유, 딸 있는 사람들 뭐, 엄마한테 좋더라. 엄마 뭐, 고기도 사다 주고, 과자하고, 요 같은 것도 사다 주고, 많아, 그런데. 딸들은 그거 가지고 가요, 집으로. 맞아. 맞다. 딸들은 가지고 간다. 어머니, 그러면은, 저기 보고요, 어머니. 저기 딱 보고요. 그 며느리한테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요. 그거 잘 사다 두고 막 잘해가 고맙다. 큰 아들,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뭐 며느리 다 잘한다. 그만한. 사랑한다 해봤어요. 어머니요. 예? 사랑한다 말을 한번 해봐요. 큰 며느리한테. 며느라 다 합쳐가지고 뭐 한 번만 거까지 뭐 사랑한다. 어머니 시집을 몇 살에 오셨어요? 23살 뭐가 취하지. 23살에? 그래 22살 그전에는 남하는 택이다. 그전에는 옛날에는. 옛날에는. 예. 그럼 어르신은 결혼을 몇 살 때 하셨습니까? 동갑이라고 우리. 동갑이야? 65년도 11월 25일 날에. 결혼식을요? 예. 야, 어르신 그거 기억하네. 예. 그 어머니 생신은 언제라요? 7월 5일이세요. 잘하지 그런 거는 그러면 두 분이서 65년에
그럼 결혼하셔가지고 지금 그 몇 년을 사시는 겁니까? 지금 한 50년 정도 살았지. 57년. 80 하는데. 어머니 이번 시집 올 때 시집 오니까 누구 있던가요? 시집 오니 그 중에 칠남매 맞은데. 어르신이요? 칠남매 맞은데 딸내 시누부 다섯이 시동생 한테 하고 이제 그래 칠남매. 시누 다섯 명이 같이 있었어요? 그럼 어머니가 그러면은 시누들 시집 다 보냈네요? 다 보냈지. 다 보내고. 시어머니는요? 옷에 이제 저 사놓는 걸 생각하면 무예 사놓는 거 싶었다. 그럼 어머니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뭐 한테 맨 거를 사놨지. 시어머니 언제까지 계셨어요? 시어머니 저를 회성배를 제가 3년 전? 90? 예? 97? 그럼 시어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우리 어른이 삼형제 부인데 우리 시아버지 혼처 부인 아들이 그래는 시집 세사로 다 지내는 게라. 그리 시어부들도 없애는 세일 같은 것도 뭐 그렇지 옛날에는 해준 게 없으니 뭐 콩 앉혀가지고 그저 공치 한 발이 찢어가 줘도 세일하고 제사하고 막 다 다리 한 달에 몇 분석도 들고 한 달에 그러면 무슨 날이 어머니요? 몇 분석도 지지 우리 어른 계실 때는 뭐 제사 많이 지냈지. 제사가 많았어요. 제사가 10번? 첫째 시집은 10번. 12번이가 안 맞나요? 종징조보로 형제분을 모셨고. 아, 종징조보. 그 다음에 조부 삼형제분을 모셨나. 그러나, 거의 한 달에, 1년에 두 달 빼고는 거의 다 달에 제사가 있어요. 그 지금 어머니가 제사를 몇 번 모시오? 지금은 이제 맨날 안 지내놈아. 그래, 여름 한 모세서 뭐, 싱크대 물치대 나오제. 전부 세탁기 빨리 돌리제. 옛날 여름 하면 망고 해라도 도저히 잘 사는 사람 여름 하면 미래 살아도 망고 고생. 어르신이 우리 어머니한테 박수 한번 쳐야 돼요. 할머니한테 수고하셨어요 한마디 해줘. 할머니 수고하셨어요. 착하다. 그럼 어머니 어르신이 집 부잣집이었네요. 부자라고 여기 시집 왔는 게라고 볼적에 부잣집 와가면 뭐 부자 포가 뭐 있는? 이제 이 부자라 하는 거는 골탕이에요. 골탕밖에 안 되는 거야. 뭐가 골탕입니까? 농장만이 믿길 수는 없지. 나날이 일해야 돼. 그럼 어르신 지금 총 몇 평을 지으신 그래도 막 목소리 못 빼도 평소나 재볼까? 한 2,000평 가지고 지지. 2,000평. 어르신 그럼 올해 끝나고 내년부터 1,000평만 해요. 그래 안 된다. 그게 안 돼요. 거기 와인을 농사 짓는 사람이 딴 사람이 남은 이목도 있거든. 너무 전지를 믿겨놓든지 일어나면 저놈 자석 제가 아주 빌어보는 게 같다. 사람이 땡겨. 그렇고. 해야 된다. 자고 일하면 또 일해야 되고. 그래 아들은 이제 농사 그만져라 컸지. 농사를 얼마나 짓는데요? 아유, 조금만 짓는 뭐 우리도. 농사를 한 반지쯤은 남 줘버렸어. 뭔지 간에 큰 밭은 다른 사람 줘버려. 다른 사람 임대로? 임대로. 아이고, 어르신 잘하셨어요. 그러다 뭐, 내 허리 아파가, 다리 아프지, 뭐, 꿈쩍 못 하는데, 올해는 또 무당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얼마나 갔는지, 나 이제 이를 다 빼가, 이거 합격했다. 이를 언제 빼셨어요? 아, 뭐, 그건 달 안 될란가. 아, 한 달 전에? 어르신요? 그럼 어머니 이 해드리셔야지. 그 이제 복숭 팔아가. 복숭 팔아가 그럼 어머니요. 원래 복숭 했는 거 저거는 그럼 어머니 이거 이에 놔둬가겠네요. 아 이에 들어가고 다고 약값 줘야 되는데 내가 복숭 저거. 복숭 약값이요? 농약값 몇 백만 원 되는데. 그래도 어머니 그 어르신이 그 어머니 이 해드린다 하잖아요. 아이고 그저거나 어머니요. 어쨌거나 이 집에 시집 오셔갖고 그래도 애 많이 자셨네요. 진짜. 예. 어르신, 우리 어머니 손잡고 애 먹었다고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주시오. 손을 잡고. 안 그래도 애 못하거니? 그래도 손을 잡고 오늘 한번 해줘요. 손 잡고? 예. 어머니 손 좀 줘봐요. 어르신 두 손으로 딱 그래, 잡아요. 아, 그래 애 먹어. 사랑한다 한마디 해요. 사랑한다. 어르신 손을 언제 그리셨어요? 아래는 72년도에
오래됐네. 72년대 이제 탈곡기 다녔지만 제가 그때 그거 타다 가라 다닌다. 병국에 그 막 이래 밀려 들어가지고. 아유. 그 뭐 그래가 요새 같은 뭐 참 본체했을 텐데. 은성아 할아버지 손 호 한번 해줘요. 할아버지 손이 그러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해줘요.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오예 고맙다. 할아버지 호해도 아이 고맙다. 비농화제가 선생님 마을로 비농에 살고 있는 한 부부를 찾아. 아니 근데 아니 아 그, 예 반갑습니다. 야 사과가 지금 야 잘 돼갑니까? 예예 이제 잘 돼갑니다. 아 근데 이거 갈라갑니다. 아 근데 가수 지망생이라면서요? 근데 과거에 예 어 경산 방언화 가요제에서 예 제가 그 1회 대상자라고. 오 대상. 근데 대상곡이 뭐였어요? 그 그때 대상곡이 입술이야 꼬꼬. 입술이 꼬꼬. 오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네. 맞아요. 시간이 너무 지나면 생각이 안 난다. 예, 예. 아이씨야. 예. 저거 아이씨 집입니까? 예. 예. 아니 근데 개가 아이고. 네, 개가 뭐 이리 많아요. 여기도 개가 있네. 우와. 예. 예. 아니 아이씨. 예. 저는 아니 고양이 아닙니까? 고양이요. 저기 있고 창호에 있고 뭐. 어 새끼를 낳아가지고 버리지도 못하고 제가 이제 뭐 우리 아저씨가 돈 벌러 오면은 전부 개 사료 뭐 고양이 사료 11마리 11마리 예. 저 고양이 대박 났네요. 고양이는 지금 새끼를 낳아갖고 40마리 40마리요? 40마리 돼. 근데 버리지는 못해가지고 불쌍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다 사료주고 키우는 거야. 아, 길고양이를. 진짜 참말로 진짜 그나마 예. 이게 내 집에서 키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야, 참 대단하시다 진짜. 잠깐 일로 와요. 야. 아 근데 사과장사 지으시고 네. 직장 나가시고 직장을요? 예. 예. 어디를 나가시죠? 영천 시내 버스 하고 있어요. 아, 영천교통. 예. 저 자양으로. 자양으로. 예, 시골 버스. 야, 시골 버스. 예. 이 동네 고향이십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영천 금원대. 예. 이쪽 수성방면, 이 기계방면, 이 노선을 내가 한 4년 정도 다녔거든요. 예, 예. 그걸 다니면서 이제 원래 이 시골이 인심이 좋고 예. 또 공기도 좋고 해가지고. 근데 그럼 아저씨야 그러면 네. 농사를 지어봤습니까? 예. 어릴 때? 저희들 결혼 전에 과원 안에서 컸어요. 아, 그래 사과를? 예, 예. 그래 품목을 사과를 택해가지고 했는데 뭐 이게 농사를 하는 걸 지어보니까 상당히 그 뭐 애등과는 달리 뭐 약을 계속 안 치면 안 되지 뭐 모든 농기계 값이야 특히 뭐 비료대라든가 모든 게 비싸니까 원래는 어떻게 뭐 봄에 냉해에다가 태풍에다가 뭐 청년에 비해서 반 수확도 안 되지 그냥. 야. 전부 자비로 사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뭐 이거 평수 어느 정도 됩니까? 요 딱 한 1000평 돼요. 1000평이요? 예. 그 인건비가 비싸서 예. 인력을 저거를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야 둘이서 농사를? 예예 예, 둘이서. 야. 예. 그러니까 조금 뭐 힘들어도 인력을 돈 좀 낭비가 덜 되죠. 근데 우리 아줌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노래 활동도 해야 되고 언제부터 노래를 해야 되고 노래. 제가 그 뭐 모르겠어요. 원래 꿈이 가수였습니까? 예 가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 가수였는데 여 기웅아재도 계시지만은 저거 했어요. 방운아 가요제 예. 경산 옛날 그때 대상 받았어. 예예 예, 예. 두 분이 처음에 여기서 사시려고 했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이제 목적은. 목적은 이제 여기
귀농하고 귀촌해가지고 뭐 그냥 농사를 지어가면서 이런 뭐 살라고 하고. 아, 글쎄. 그런데 이제 조금 생각보다 이 시골 생활이 힘들더라고요. 또 예, 이쪽 친구들까지 이만큼 이렇게 책임을 지시고 하니까. 꿈 같은 전원 생활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지금 조금 마음이 너무 여리셔가지고. 예, 예. 근데 개하고 유기. 개하고 예. 개는 이제 우리가. 유기견을 또 키우고. 두 마리 가을에, 작년 가을에 저쪽에 새끼들이 있길래 그걸 내가 데리다 키운 게 저쪽 저 까만 거 두 마리 있고요. 고양이는 엄마가 새끼를 낳아놓고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세 마리를 내가 이제 불쌍해서 데려와 갖고 우유를 먹이가면서 키우다 그게 지금 새끼를 낳아갖고 지금 그든 한 40마리 넘는다. 예예 예. 40마리 야. 정도 돼. 이게 또 그 고양이가 또 많아서 그런데 몇 마리 좀 숫자가 알맞게 있으면 좋은 것이 이 풀밭에 기는 짐승이 없어요. 뱀 같은 게 없어. 아주 뭐 쥐도 없고. 네, 쥐도. 과일밭에 쥐가 많으면 뭐. 두더지 그거 없고 두더지 있으면 그 구멍에 하나들 내고 바르고 있어. 그거는 몰라 올다나. 겨루고 자르다가 어떨 때는 요거 보라고 요다 갖다 온다고 주인 보라고 주인 보라고 소디 빼도 하거든 거기에 보면 아버지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 하나 잡았습니다. 그 개가 지금 11 예예예 예. 아니 그러면은 사료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그 이대로 계속 이렇게 그 뭐 뭐 자식들 다 나가 자기네 저것들 뭐 그냥 살고 근데 뭐 불쌍해서 우리 영감 하나면 머리가 뭐 개 사료도 주고 뭐 불쌍해 뭐 불쌍하잖아요 뭐 개를 버리도 못하고 개를 키우다 보니까 짐승을 키우다 보니까 함부로 버리지는 말아야 되겠다. 요즘 뭐 세상이 얼마나 그합니까. 예. 키우다가 힘들면 뭐 아무데나 갖다 버리잖아요. 그 눈빛을 쳐다보면은 불쌍해갖고 좀 도저히 그래서 사실은 죽어 가면은 병원에서 가면은 이제 화장터에도 보내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고양이 새끼 저 한 마리 한 마리도 뭐 남들은 아 저거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저보고 미쳤다고 그래 정말. 뭐 우리 방에 애완견 이건 아마 십몇 년 됐는데 이빨이 다 빠져도 그거를 죽수수다시피 죽소 가지고 미기고 이런 식으로 개를 못 버린다니까. 우리 아줌마는 개하고 어째 인연이 이렇게. 근데 제가 동물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정말 순수해요 동물은. 뭐 그렇다고 사람한테 크게 뭐 해도 안 주고. 예. 예방 접종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사료도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두 분이서 이렇게 저는 잘 모르니까. 예. 이 감당이 어려운 상황을 두 분이서 감당을 하시려고 마음먹으니까 그 어쩝니까? 그 뭐 분양이 됩니까? 뭐 버리겠습니까? 버리지도 못하고 뭐 이것들이 밥줄 때 보면 쭉 따라와요. 40마리 막 1년 군단이다 뭐 쫙 선조들이 진짜 열심히 하네요. 예예예. 근데 아저씨 이게 웃음이 뭐 웃긴 우연이죠. 두 분의 삶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런데 뭐 이게 두 분의 삶이 참 지금까지 애자시고 힘들게 네. 또 자녀 교육시켜서 이제 좀 두 분이 좀 편하게 농사 지으시면서 네. 그렇게 사셔야 되는데 너도 활동하지. 나는 또 직장 나갔다가 쉬는 날 와가지고 일해야 되지. 이러니까 우리 네. 아저씨가 진짜 아니 네, 힘들어요. 동산을 거기다 또 아이고 식구들도 이래 이 식구들 미기 살려야지. 차 유지비를 해야지. 뭐 아침에 조식 대기들 뭐 그 뭐 큰 돈 되는 것도 없고 뭐 그렇지. 이러니 뭐 어떻게든 뭐 애, 지금 이제 자식들한테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막 그냥 뭐. 아 참 근데 그 자제분은 몇 분이십니까?
딸 둘 아들 하나. 근데 자식분들 집에 오면은 엄마 와이크입니까? 아버지 와이크입니까? 안 갑니까? 아니 이게 아니. 처음에 뭐 한두 마리였을 때는 예. 뭐 가죠. 근데 이제는 뭐 말리 안 말려. 같이 뭐 반만 이야기해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예, 뭐, 뭐. 근데 우리 아저씨 성격이 참 아줌마야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데 뭐 아저씨가 이걸 다 받아주네요. 근데 처음에는 뭐 반대를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본인이 짐승을 더 좋아합니다. 제가 꽁지 흔들고요. 주인 오면 참 이게 주인 차가 저 좀 오면 하면 막 온다고 진짜 꽁지 흔들지. 저는 그냥 아저씨 뭐 주인한테 뭐 흔드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나 막 흔들었대요. 아이고 쳐다봐줘요. 막 완전 흔들었대요. 저놈 손 얘기는 오저놈 손. 농촌에서 생활이 조금 이렇게 심신이 편하고 그러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하는데 우리 아저씨는 차라리 아파트 사시는 게 더 편했을 것 같네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내보는 대로. 우리 좀 적게 묵고. 적게 묵고, 뭐, 애들. 적게 묵고. 서로 포대기, 그, 서로 살 때, 애들 이제 차에 한 차씩 사가 와도, 뭐, 그거 한 달. 한 달. 한 보름 가면, 뭐. 아저씨 하나도 안 아깝단 말이지. 그, 아깝지만은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야. 일단, 아, 두 분한테 대단하신 분. 어쨌거나 또 두 분이 또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시니까. 예. 아이고, 막, 진짜 어쨌거나 막. 그래도 우리 아저씨, 그래도 어쨌거나 우리 아줌마랑. 예. 지금 이 자리까지 같이 이렇게 농사일도 거들어주고 하시는데 우리 아줌마한테 손 한번 잡고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시오. 예. 여보 우리 뭐 이래 늙어가면 당신은 당신 하는 일 잘 되고 나는 내 할 일 잘하고 뭐 우리 열심히 야 우리 가족들이 많잖아요. 애들하고 우리 재밌게 지냅시다. 네. 재밌게 살고요. 예. 감사합니다. 보기 예. 좋으십니다. 우리 아줌마 맞추 저기 보시고요. 예, 예. 아드님 따님한테 예. 하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하시고. 예. 내가 항상 갑자기 뭐 지역 가수 한다고 다니는데 뭐 사실은 불만도 조금 있었겠지만 지금은 조금 자리가 잡혀서 그래도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지금은 모든 게 뭐 괜찮아 지금은 때에 따라서 지역을 위해가 봉사를 하고, 해야지 봉사도 하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또 그 우리 또 아줌마 노래를 진짜 안 들을 수가 없네요. 오다 오다 보니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사랑한다고 묻지 마세요. 또 세노. 난 이미 당신 거니까 별빛마저도 부끄러워 숨어버린 밤흰 적 없는 공원에서 순정의 가슴을 열고 사랑해요. 뜨거운 입술 위에 꼭꼭 찍었네.